안녕. 방금 저희는 코스 행사를 끝내고 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이거. 전자레인지 돌렸어. 코스 행사를 끝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도비. 부에 오랜만이네. 뜨겁지? 밥은 먹었습니까? 저는 이 참깨 라면을 먹을 거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김밥 먹는 중? 우리랑 똑같은 거 먹네. 우리도 김밥 먹었어요. 마녀김밥, 계란김밥. 참깨는 맛있지. 참깨는 맛있어. 닭갈비 덮밥 먹었지. 잘했지. 누구? 누가 닭갈비 덮밥 먹었대. 우리도 어젠가 닭갈비 먹었잖아. 맞아. 그러네. 또 김밥 먹냐? 전 진짜 마녀김밥을 너무 좋아해요. 오늘 코스 행사 볼 수가 있었나? 사진? 기자 사진 본 더비? 있나? 건강한 거 먹어. 김밥이 진짜 건강한 음식 아니야? 봤다. 고맙다. 아, 생각보다 안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맞아.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안에.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 아니 왜 행사한다고 말도 안 해줬냐? 알바 중 부위에 몰래 보고 있대. 응? 어떤 알바세요? 퇴근 전이라 음식으로 얼굴만 감상 중. 너네 왜 이렇게 이뻐? 고마워. 교복 입었는데 너무 춥다고. 날씨가 지금은 또 따뜻한데 밤 되면 엄청 춥더라고요. 아니야, 지금도 추워. 그래? 응. 더비분들 옷 따뜻하게 입고 돌아다니세요. 알겠죠? 날씨가 확 추워졌어. 응. 진짜 가을에 뭔가 뛰어넘은 겨울이 올 것 같은 느낌? 야, 그런데 너 흑발 없어졌네? 아니, 나 흑발이 아니야. 저는 흑발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거 차콜색을 했었던 건데 그게 어둡게 나와서. 차가운 콜드블루? 뭐지? 나 순간 진짜 그건 줄 알았잖아. 아니야. 차콜색. 유노? 유노 차콜색? 나 시험 망했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 맞아. 다음 시험을 잘 보렴. 시험이 인생의 다가 아니야. 맞아. 나도 시험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오빠들 오늘 스케줄 있어? 스케줄 있지. 일단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연습해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구 이제 할 것도 있고. 시험 망한 더비가 맞네. 괜찮아요. 더보이즈를 보면서 위안을 삼으십시오. 시험 잘 본 더보이즈도 얼마 없어요. 수능 망했다는데. 아니 더비야 더비야. 괜찮아요. 재수가 있잖아요. 아니야. 왜? 힘들어하지 마. 더비야. 재수가 왜 있겠어? 재수가 얼마나 힘든데. 또 한 번에 기회를 주는 거야. 거기서 잘하면 되는 거지. 잘할 수 있죠? 잘할 거예요. 누가 재수도 망하면 이래. 재수요? 재수도 망하면 삼수. 큰일 날 바로. 왜 삼수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이제 뻔한 댓글이 오겠지? 삼수도 안 되면 사수. 여러분 밥 챙겨 드세요. 재현아 그게 쉽냐? 어렵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회는 또 찾아온다. 그러니까 지금 망했다고 자책하고 슬퍼하지 말라 이거죠. 분명 또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또 열심히 화이팅 하다 보면 분명 그 자기가 했던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옆에 와리디즌 일부러 한 거냐고요? 아니요. 저희는 항상 와리디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모두 다 화이팅! 응원할게요. 저는 이제 저 긴 거 한번 보자. 저는요 이제 실음과 보컬 입시 보고 왔어요. 내일도 입시 보러 가는데 응원해주세요. 돌아갈 때 너무 떠는데 안 떠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빠들은 어떻게 떨고 어떻게 오빠들은 안 떨고 멋지게 하잖아요. 자 이지현 씨. 안 떠는 법. 제가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상태로 가셔야 됩니다. 아 정말요. 왜냐면 이게 떠는 게 다 이제 근육이 경직되고 긴장해서 몸이 굳어버리고 약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스트레칭을 진짜 많이 하고 호흡을 이게 호흡의 조절 뭐라 해야 돼요? 그냥 나는 이래. 긴장은 당연히 하는 거고 사람이면 처음 도전하는 거에 긴장 안 할 수 없고 근데 그거를 즐기세요. 긴장을 즐겨보세요. 저는 옛날에 진짜 너무 긴장되거나 떨리면 이 긴장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지 하면서 고민 많이 하다가 결국엔 이걸 내가 즐겨보자 해가지고 지금도 뭔가를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하면 심장이 막 빨리 뛰거든요. 그럼 그때 즐겨요. 재밌게 즐겨? 그러니까 심장 빨리 뛴다 아싸 막 이러면서. 긴장을 어떻게 즐겨? 어떻게 즐겨요? 할 수 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 연습했던 것만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심호흡이랑 스트레칭 하면 된다니까. 너는 마인드적으로 그거잖아. 난 진짜 육체적으로 그게 도움이 된다니까. 어떻게 하는데? 그냥 스트레칭 엄청 막 하고 몸 다 풀고 호흡 심호흡 몇 번 하고. 다른 남
면접도 꿀팁. 면접은 본 적이 없긴 한데. 면접은 본 적이 없는데. 아, 나 있다. 있어? 오디션. 아, 아니 면접이랑은 그런가? 근데 그것도 오디션 드라마 이제 거기서 캐스팅이 되냐 안 되냐 그거니까. 그렇지. 근데 확실히 면접 같은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당당함과 그리고 이제 되게 사람이 뚝부러지게 보여야지 대신에 겸손하고 이게 다 갖춰져야 돼. 너무 똑똑하고 똑부러져도 겸손함이 없으면 안 뽑을 것 같아. 나는 정보를 싹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면접 보는 사람은 다 그렇게 가요. 근데 내가 비하인드긴 한데 연애혁명 때 네. 캐스팅된 이유가 연애혁명이랑 웹툰을 너무 잘 알아서 내가 거기서 계속 말했거든. 그러면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냐, 뭐 경호는 뭐 자리며 이렇게 연애 그것도 보여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다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감독님이 너 진짜 막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주한 감독님한테 잘 보였던 포인트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몰라도 그냥 계속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분명 좋게 봐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맞아. 일본 가지 이제 내일 모레? 그렇죠. 할로윈 스포해달라고. 할로윈 재밌을 거예요. 스포는 재밌을 거예요. 약간 애들이 다 그거잖아. 이제 개그 욕심이 생겨갖고 웃기려고 막. 근데 뭔가 이번에 캐릭터들이 아주 재밌어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지 말고 멋있자. 그럼 넌 그걸 해야 돼. 나 아니야. 그걸 해도 재밌어. 난 내가 봤을 때 그냥 뭘 해도 재밌어. 멋있자. 멋있자를 하려고. 내가 해도 안 멋있어. 얼굴 가리지. 그럼 그건 말해도 되잖아. 뭐? 그거 하려 했던 건 말해줘. 아 그래 아직 모르니까. 이것만 물어볼까? 뭐? 사람이 좋아요? 캐릭터가 좋아요? 코스프레 할 때? 큐 좀 말려달래. 이미 그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선을. 캐릭터가 캐릭터. 아 그럼 그거가 사람이 사람 또 갑자기 사람 나와.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캐릭터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2D. 2D에 2D냐 아니면은 그냥 유명한 유행을 따라하냐 그런 느낌이죠. 뭔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단태님을 따라 하냐? 뭔가 그런 느낌? 아니면 2D 캐릭터를 하쿠. 주단태를 했었을 때와 하쿠를 했었을 때야. 하쿠 진짜 킹받긴 했는데. 3대 500 하쿠였잖아요. 탑권 해달라는데 탑권은 안 봤어요. 현재 철수하고 선우 짱구 해달라는데. 난 민구 할래. 그럼 너 그거 해야 돼. 콧물 돌리기. 아 2D인데 좀 멋있는 걸 하면 좋겠대. 2D인데 멋있는 거 그걸 가야 되나? 전 뭘 원하세요?
넌 이미 정했잖아. 정하긴 했지. 샤오랑? 그게 뭐야? 샤오랑? 누군지 알아? 캐릭터인데? 이름이? 영혼이 흰둥이. 야, 너 흰둥이 닮았다. 흰둥이 하려면 이거 다 흰색으로 칠해야 되잖아. 짱구 철수 흰둥이. 그냥 짱구는 목말려 패러디 해볼까? 재밌겠다. 아마 진행을 너가 할 수도 있겠다. 너가 그걸 하면 그러지 않을까? 아니 다 안다니까. 눈치 엄청 빨라서 다. 에이 아니 뭐야 나온다 이제 봐봐. 나 절대 안 나와 그건. 봐봐 모르잖아. 공주 아래 너. 응? 공주 아래 너. 근데 우리 뭐해? 난 알아. 나 왜 모르지? 미치다 키키 뭐요? 고조 사투루? 탑건 남도일 미 안녕?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내 이름은 남도일 이거죠. 내 이름은 남도일. 나 똑같아지 방금. 어. 여기까지. 미츠다 진제이가 누구야? 몰라. 어 이 프로 밥은 잡섰어? 너 잘하는데? 뭐냐 너? 똑같은데? 안 넣어. 미츠다 진제이? 진페이? 마츠다 진페이 누구세요? 코난에 등장하는 사람이네. 코난을 안 봐서. 어 근데 잘 어울리긴 하겠다. 야. 그냥 검정 슈트에 멋있는 그거네. 그러네. 멋있네. 혼이 오빠랑 손톱 업데이트 있어요? 저 손톱 지금 이렇게 자랐어요. 밑에 조금 보여드리기 흉한데 많이 자랐어요. 영훈이 궤도키드. 궤도키드 궤도키드가 그거잖아 흰색 옷. 맞지. 다 코난 좋아하네. 그거에 범인 검정 색깔. 근데 그거 하면 편하긴 하겠다. 코난 범인 이거야. 야 심지어 피규어도 있어 오빠. 복면 쓰면 되잖아. 이거 진짜 웃기겠다. 와, 헐 이거 할까? 해봐. 대박. 영훈 캐롤 오빵 알아? 저 알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 보시면 이렇게 탐험만 받았어요. 탐험만. 현재 이렇게 탐험마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귀엽지? 캐롤 오빠 먹고 싶다. 펭수 하자. 아. 이
이재현 스파이더맨 이미 했잖아요. 진짜 옛날 이미 했잖아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죠.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지금 더비분들이 아무도 못 맞췄어. 그러니까 재밌는 걸 할게요. 범인 하고 싶다. 그거 해. 근데 여기 몸 라인이 너무 다 보일 것 같아서 쫄쫄이잖아. 자신 있잖아. 안 돼.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 이렇게 하는. 근데 더비분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구나 이런 거 보니까. 주연이 또 웃기던데. 주연이 장난 아니던데. 주연이는 웃기고 싶어해. 범인 에바야 범인. 아 설마 아니야, 범인을 하겠어요? 범인 아니야. 아 주연이 좀 막아. 근데 이번에는 괜찮아요. 이번엔 괜찮을 수밖에 없어요. 웃긴데 웃긴데 멋있어. 탑건도 읽어줘. 탑건을 되게 좋아하신다. 그게 그거잖아 파일럿. 탑건 같은 건 나중에 이제 무대에서 멋있게 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거 잘 어울릴 것 같긴 해. 아니 창민이 좀 말려달래. 못 말려. 못 말려요. 걘 항상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지? 이게? 무조건 이거지. 응. 뭐? 어떤 거랑 어떤 거? 아이 무조건 위에 거지. 이것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응 그게 있어야지. 근데 저는 지난번만큼은 안 하려고요. 뭐 있었지 너? 나 그때 그 유령 그거. 선우도 재밌어요. 세쇼마루? 세쇼마루 멋있는데. 알고 계신데? 아니야 그거 찍은 걸걸? 아니 다른 멤버들 뭐 하는지 알고 계신데? 어떻게 알지? 말했나? 영원히는 보리하고 너는 다롱이 하래. 큐는 얘기했어요? 아 얘기했대. 아 말했어? 그래서 말리라고 하는 거구나. 알고 보니까 이루피야. 와 근데 얘가 더 많이 뜬다. 아니지 설마. 뭐냐? 봐봐. 왜 그래? 대한민국에선 얘가 짱인 거 봐. 얘는 근데 그 몽키디의 루피라고 쳐야 되나봐. 원래 루피라고 불렀잖아. 루피이긴 한데 몽키디 루피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왜지? 말 안 했대? 근데 왜 거짓말 쳐요, 더비?
이거 어떡해. 아니 더위 왜 거짓말 치세요. 창미가 말했다 했잖아요. 정말 저희 멍청해서 떠보는 거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힌트 줬대. 거의 스포를 했대. 그럼 뭐 창민이는 힌트만 줬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가 더비한테 속았다. 너무 귀엽다. 뼈들 없냐? 이거 봐. 뼈들 없어? 이거 있을까? 파워 온. 블루투스 모드. 블루투스 모드. 아. 아, 아, 아. 재현아, 손 괜찮나? 왜? 왜? 손 다쳤어? 그때 데이빈드 붙인 거 보셔가지고. 코비는 뭐해? 코비 뭐하냐? 알아? 어. 뭐야? 알아. 웃긴 거야? 아니, 뭔가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뭘까? 어몽어스. 야 너무 귀엽겠다. 됐어 이제 할로윈 얘기 그만해. 할로윈 다음을 보세요. 자 이제 영상으로 보시고 그만합시다. 뭐 멋있는 멤버도 있고 웃긴 멤버도 있겠죠? 하지만 할로윈은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안 멋있는 거 했다고 실망하기 없기. 정답. 마피아 게임 하는 거 좋겠다. 할로윈 옷 입고. 그때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맞네. 맞아 맞아 맞아. 전전 거에서. 포카 나오냐고요? 이번 할로윈? 몰라요. 모르겠어요. 지금 더비 근데 시간이 4시 30분인데 우리도 가야 돼. 아 그러네. 저희도 가봐야 돼요. 아 그거 하나만 알려줘. 뭐? 페이커님 봤을 때 어땠어? 페이커님 봤을 때?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내가 브이앱에서 얘기했어. 알았어? 연예인 완전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고 지금 경기하고 계신 거 알지? 지금 화이팅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이팅. 저희 더보이즈 항상 응원한다. 항상 저희의 주제가를 들으시면서 게임을 다 이겨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존경합니다. 그때 다 찍지 않았어? 우리 멤버? 모든 멤버가 사진 다 찍었을 텐데. 아니야 몇 명 안 빼고 다 찍었어. 몇 명 안 찍었어. 그런 거 그래? 위스퍼 안무 영상은 없습니다. 그러게요.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솔직하게 하면 있었는데 없어요. 있었었는데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 어디 감? 그러게요. 진짜 사실 저희도 올리고 싶었는데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아니 없었는데 없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다고요. 영훈이가 마무리하세요. 네. 어쨌든 이제 저희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슬슬 가봐야 돼요, 더비.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도 예쁘게 촬영하고 왔고 재현이랑 또 이제 저희는 더비분들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스르륵 사라락 소로록 하고 사라질게요. 안녕. 놀리는 것 같은데 내가 하니까? 왜? 아니 이제 살짝 빼야지. 넌 이렇게, 넌 이렇게 하잖아. 그냥 혓바닥만 했던데 그렇게 해야지. 그럼 안녕. 습관이 나오는 거야, 이게 놀리는 거. 멤버들 놀리는 거. 아니 너희가 사진 찍을 때 옆에서 그거 사진 찍히고 있거든? 진짜 킹받더라. 너희 사랑해. 안녕. 바이바이. 바이. 오늘 하루도 화이팅.